야, 너 어제 카톡 뒤질래? 뭐가? 내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고? 너 침해냐? 그리고 발암물질? 발암물질이지 임마. 그리고 어떤 게 낫냐? 무슨 애 낫냐? 아니지, 이 정도면 그냥 너가 지능이 낮은 거지. 야,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소심하다는 말을 듣는 거야. 아, 그런가? 하하.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개짜증나게. 야, 이거 귀엽지 않냐? 크크크. 아주 튀려고 발악을 하네. 귀엽고 나발이고 그렇게까지 튀고 싶냐? 아니, 난 그냥 귀여워서. 야, 넌왜 그렇게 까부냐? 뭐 그럴 수 있지, 크크. 좀 나대지 마라. 크크, 더 나댈 건데. 너 진짜 노잼이다. 야, 그건 진짜 아니지. 너 감정 조절 좀 해라. 맨날 그렇게 표정으로 다 티나는데 무슨 애냐? 아니, 슈밤네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야, 너 이번 달 개봉한 영화 봤냐? 아, 그거? 아직 크크. 그거 스토리 별로던데.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노잼이더라. 그거 아니거든. 그건 너가 스토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임. 그건 말이지. 일단 주인공이 제목에서 뛰어내리는 것부터 바꿨습니다. 야, 너 내가 시킨 거였어. 에? 그걸 제가 왜 해요? 야, 지난주에 분명 내가 하랬지? 아니, 그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야, 선배가 까라면 까야지 어디서 대들어? 응, 아, 크크. 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크크.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냐. 아니, 갑자기 옆에 와서 가르치려 들어. 뒤질래?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게 고민? 그런 쓸데없는 걸로도 고민할 수 있구나. 아, 그래? 하하하. 이 쉐키 넌 나중에 두고 보자. 크크크. 나 다음 달 생일인 거 알지? 아, 그래. 그래서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뭐? 뭐게? 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우리가 한두 번본 사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 그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얼른 맞춰봐. 얼른 얼른. 오우쉣. 너 보면 리액션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애정결핍도 아니고. 뭐 애정결핍? 지는 감정도 없는 사이코패스. 요즘 뭐하고 지내? 아, 나 요리 배우고 있어. 5성급 호텔 요리사가 꿈이거든. 요리사? 크크크크, 너 주제에 무슨 요리사야?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넌 절대 못해, 당장 때려쳐. 너무 말심한 거 아니야? 그래, 너 말이 다 옳다고 치자. 근데 너 고집 장난 아닌 건 알지? 1. 옳다고 치는 게 아니라 난 맞는 말만 한 거임. 2. 내가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는 너가 고집 있는 거임. 아, 몰라.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거 재수없어. 넌 제발 자기 주장 좀 해라.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냐? 하,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자기 주장할 바엔 내가 하는 게 낫지. 너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애 같아. 뇌 없냐? 뭐? 뇌가 없어? 뇌 없는 건 너겠지? 야, 너! 뭐야? 야, 너라고 말한 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네.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하려고 했지? 뒤질래?